결혼만 하면 남편이 바뀐다? 언제부터 효자였다고.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도 그만해! 하늘이 내려준 효자 남편, 그 효심 끝이 어디야? 효자 남편은 정말 힘들어. 네, 톡톡 올스타의 박성입니다. 오영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정말 남자 고수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주제, 효자 남편은 힘들어. 네, 입니다. 어떠세요? 효자 남편이십니까? 효자는 좋아요. 네. 효자 남편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자들 저렇다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하도 되는데 내 남편이 효자 노릇하는 건 힘들다. 저까지 힘들어지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8인의 고수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뻐요. 예뻐요. 예, 저요? 사실은 저요? 이분이 남편 만나기 전에 당신 아니고요. 예. 아니 이경희 씨야 뭐 차 타고 서로 당기네. 팔씨름 왕이시고. 네, 근데 정말 예쁘시고 방송도 잘하시고 근데 남편분 때문에 이름이 좀 가려져요. 유명 그래요. 의사 남편을 두셔가지고. 요즘은 남편보다 네. 더 잘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표진인 씨의 아내죠. 쇼스트 김수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저는 표진인 씨가 뭐, 그렇게 휴지였는지는 몰랐어요. 무섭다. 저는 사실은 정말? 남편이 굉장히 효자라서 거기에 좀 부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연애할 때.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시어머니하고 같이, 예,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초창기부터 항상 이제 셋이서 밥을 먹고 셋이서 어디 여행을 가고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가도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고 정말 이렇게 3위일체로 계속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왜냐 같이 사니까 우리끼리 어디 가기가 좋지. 어차피 두 명이 다 미안하고 가시겠다는 거야. 시아버지는 안 계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예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해해. 그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보시기에 조금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더니 양심이 있으시네. 하루는 아유 됐다 내가 니네 가는데. 아 진짜 사실이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눈치가 아냐. 너네 신혼부부 영화로 가는데 엄마가 왜 가요 거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이제 오늘 드디어 남편이랑 둘이 영화를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엄마 안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우리도 가지 말자 우와. 이러더니 야, 이거는... 주저앉더라고요. 우와. 제가 그때 너무 그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래서 우와. 아 이게 효자인 건지 오늘 선배 고수님들이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우와. 근데 여기에 네. 딴 남편분 같은 분이 나오셨대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와이파드를 잘하는데 어머 양쪽에서 어떻게 그 줄다리기 야 대단한 삶의 기교가 있으신 고수십니다. 네 이분이 기생충학자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생충을 사랑하세요 또 그렇죠. 네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효자 대표 효자라서 나오신 거잖아요. 효자이면서 애처가인데 네. 그렇다면 아내와 어머님 두 사람 간의 알력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래 이제 보통 같으면 너무 남편이 효자면 힘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이제 지친 거죠.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부담스러워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제가 항상 그 밖에서도 항상 한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여보 애교를 잘 부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보 지금 뭐해? 깜짝 놀랐네. 제가 같이 이제 막 자주 있는데 아, 예. 같이 저랑 막 화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안녕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떱니다. 말도 안 되는 애교를 교수님께서 예 네. 안녕 여보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소름 끼치고요. 인간이 이럴 수 있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는데요. 근데 왜 그런 거 사세요? 저는 지금 아니 아내할까봐 그래요? 아니 뭔가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어서 저는 그리고... 잠깐 뵀는데도 지겨워지는데 오늘 모실 주인공은 트로트계의 원빈입니다. 어?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홍원빈 씨 모시겠습니다. 네,
여자와 싸워도 이런 느낌 반만이에요. 오로지 당신의 행운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못생기라 애인이 안부리 아닐 거야.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이쪽 저쪽 양다리는 딱 질색이 잉글랜드 신사랍니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달링. 품 품 품에 안겨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트로트 가수 홍원빈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래도 잘하세요. 지금 라이브로 부르셨는데. 원래 홍원빈 씨가 네. 모델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었죠. 아, 과거에. 네, 그랬었습니다. 아. 과거에 이제 패션 모델 활동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네. 아,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이렇게. 이 제가 이게 직관적으로 느끼는데 누님들이 돈 주고라도 공연 보러 가시겠어요. 네. 지금 반응이 너무 그 네 워. 저 여쭤봤나요? 야, 이렇게 우리 방송에 오는데. 그러니까 잘 생겨야 돼. 아 근데 지금 뭐 이 나오신 사연이 노래 잘해서가 아니라 효자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자가 아닌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뭐 살면서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뭐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들 말씀을 소문이 났대요. 효자로 홍원빈 씨의 그 내가 효자가 된 건 결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 사연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성격이 좀 녹록지 않으세요. 그 전에 해병대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어머니. 직업군이셨어요? 이제 직업군인 아닌데, 문관으로 이제 사급 공무원이셨죠. 와. 네. 그러니까 뭐 해병대에서 한 10년 이상을 계시다 보니까, 이야. 뭐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어느 한 무용단의 수송 무용수고.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도 제 동생 둘이 있었어요. 남동생 둘이. 아, 시동생 그런 거 그렇죠. 야.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제 동생이 6년 데리고 있다가 장가가고 제 바로 밑 막내가 6년 있다 가고 바로 밑에가 한 4년 정도 있다 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매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 아들 둘을 또 제가 데리고 있었죠. 아, 뭐라고? 아들까지. 누나의 아들까지. 누나 애들까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집안을 살린 효모 얘기 같아요. 정말 이게 방송 나오면 우리 누나가 서운해할 텐데. 뭐 아니,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대단한 건데 왜. 그래도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 딸 하나 더 있는 셈 치고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셨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서로 장단점도 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처가 무용단에서 늦게 왔는데 시동생이 뭐 형수 밥 차려줘 그러면 그 뭐 한마디 말 한마디 없이 다 차려주고 또 차례나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그거까지 다 하셨어요? 제가 하고 있죠 지금도. 와이프가 그 매년 제사상 이제 초창기에는 형 집에서 했어요. 저희 형 집에서. 형 집에서 형도 계시군요. 형도 있습니다. 계신데 지금 이제 둘째인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고 누나도 누나 애들도 있고 시동생도 둘 있고 사남이년대 제가 넷째죠. 잘났다 진짜. 근데 어머니가 근데 지금 좀 셋이다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착한 며느리지만 부딪힌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 때나 뭐 명절 때 네. 이럴 때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며느리가 총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저희 처가 혼자서 음식을 많이 해요. 그럼 어머니도 이제
도와주시지만 그럼 이제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좋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혼자기가 편해. 혼자가 잘한다. 네, 혼자 할 때가 막 그냥 마음 편한 거야. 이제 당신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당연히 아프시지만. 그건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로 뭐 섭섭할 수 있지. 미안하고 정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미안하다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그럼 이렇게 분가하실 네.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중간. 그러면 안 되죠. 이야. 이제 아내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하고 자기가 이제 많이 참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어머니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저한테는 뒤에 가서 살짝 얘기하면 오해도 풀 수 있고 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오해가 잘 안 풀리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몇이신데요? 올해 81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런 분 며느리가 그러니까, 있으실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예. 할 말이 없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아이고,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빈 씨와 원빈 씨의 아내께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궁금하네요. 아내분이. 아내분이 정말 궁금해요. 아니 이거는 네. 저 기립박수 한번 합시다. 남자들 입장에서 예. 저는 아니 어머님은 뭐 어딜 가나 내 자식이 제일 잘났고 뭐 어느 며느리가 와도 성이 안 찰 수 있지만 그 요즘 근래에 이런 얘기 듣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시동생 둘의 조카까지. 조카까지.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장남도 있는데 막내한테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시집살이를 안 시키든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똑같이 시집살이를 아내에게 시키든가요? 그래 그게 이제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면서도 이게 딸같이 딸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서운한 딸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 될 수가 없죠. 그 서운한 마음은 아마 제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야. 뒤에서 다독거려 주셨어요? 아 내가 볼 땐 돈밖에 없어. 그럴 때. 그렇죠. 네, 돈도 있긴 한데. 현찰이 제일 좋은 최고인데. 돈도 있어요. 근데 돈도 있는데 이게. 어서와요 내 품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품이 그냥. 안기고 싶겠어. 가도 차고 싶지. 15년인데. 15년인데. 아 근데 우리 처가 모든 걸 다 그냥 자기가 마음이 착하니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첫 아기가 열이 난 적이 있어요. 네. 열이 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새벽에 그러니까 된장을 이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옛날식. 네. 오랜만에 옛날 들어보는 된장.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된장을. 예,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더니 참든가요? 그때 버럭하더라고요. 거스렸어요. 네. 어머니 그건 안 돼요라고 딱 아주 강하게 얘기했더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네 아들 다 그렇게 키웠다. 예, 네. 어머, 네, 맞아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키웠다. 그건 안 돼요 하면서 그 동안에 안 보여줬던 그런 강함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또 둘째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주방에 행주, 네. 행주 신봉자세요. 행주는 제일 깨끗한 거다. 이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막 설거지 하고 나서 그릇도 닦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행주가 걸레보다 세균이 많다. 뭐 이런 거를 우리 주부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행주로 애기 입에 뭐 묻으면 입도 이렇게 닦고 말이니까. 옛날에 그랬다.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이 끼니까. 어머님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방에 딱 들어가서. 저는. 자불안성. 제 처가 무서워졌고. 지금 무섭습니다. 네. 얼마